안녕하십니까, 박팀장입니다. 주말에 비가 좀 오고 나니까 그래도 미세먼지나 황사가 좀 덜하네요. 오늘은 수성구에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이 건물 제가 예전에 영상 촬영을 했는데 23억에 나왔던 금액이 지금 19억 5천으로 가격이 내렸습니다. 물론 영상에서, 다른 영상에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제가 차량에 나가는 이유가, 그래도 물건 내용이 괜찮아요. 대출 금리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상환해도 월 수익이 나오고, 그리고 이 건물이 하면 그렇죠. 이 지은 부분에 뭐 자랑을 좀, 장점을 좀 이야기하자면, 주인 세대를 좀 고품격으로 지어서 주인 세대를 좀 특화하게 지은 분이 아마 이분이 좀 선구자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짓고 나니까 다른 분들도 어떻게 좀 따라서 짓는 부분도 없지 않아 좀 많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굉장히 고급스럽게 주인 세대를 지어 오는데, 현재 지금 가는 집 이것도 주인 세대 굉장히 고품격입니다. 주인 세대가 또 독채로 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은 주인 세대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남겨드리긴 힘들 것 같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촬영해둔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주인 세대까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 두산동에 임매물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두산동인데 오는 완전 초역세권에 있는 매물, 요 두 가지 매물 한번 보러 가려고 해요. 두 매물 다 영상을 뭐 보실만하고 다른 건물과 비교해 볼 만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상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매물 먼저 보러 갈게요.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앞쪽 도로변에 나왔습니다. 길 건너편이 바로 수송 못입니다. 횡단보도가 바로 앞에 있고요. 횡단보도 건너가시면 바로 수송모 위치에 있고,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이 도로변 한 블록 뒤편에 위치한 건물이에요. 주변에 보면 뭐 드랑길로 이어지는 상권, 그리고 3호선 지하철 3호선 이어지는 쪽으로도 상권이 주 형성이 되어 있는 입지이고요. 그리고 이 골목길에도 주택 상권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입지입니다. 오늘 건물은 이런 상가, 상업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임대 수요자가 그만큼 많은 위치인데요.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공실률이라든지 이런 다가구 수익형, 수익을 내기 위한 건물이 있는 입지가 참 좋은 그런 곳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도로변에서 바로 한 블록 뒤편에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이 뒤편에 들어오면 저기 앞쪽에 보이는 코너 건물입니다. 건물이 코너변에 접해 있어서 건물 생긴 것도 아주 잘 생겼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이런 건축물과 비슷하게 지어진 건물들도 있어서 골목 라인도 아주 괜찮게 느껴지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1층에 상가가 두 개 있고, 주인 세대가 굉장히 제가 특화되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거주하실 분들 정말 제격인 그런 내용의 건물인데요. 일단은 이 건물 내용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2개와 원룸 2개, 투룸 6개, 주인세대 총 11가구입니다. 대지는 257제곱미터, 건물은 489제곱미터, 대지 9평수 환산시 77.6평, 건물 148평입니다. 18년 8월 23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이 초기에 이제 23억에 나왔었는데 현재 19억 5천, 대출은 5억 있고 임대보증금 현재 만실입니다. 7억 3천 임대보증금 있고요. 현재 인수가 7억 2천 되는 건물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485만원에 은행이자 제외하고 214만원, 수익률 3.6% 나오는 건물입니다. 자, 건물 내용은 이렇고요. 2층하고 3층은 전부 다 이제 원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리의 주인세대 4층은 독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집에도 이 건물 거의 뭐 똑같이 생겼죠. 이 건물 그리고 뒤쪽에도 좀 예쁘장한 건물들이 있고,
이 주택들도 마당 있는 집들이 많아서 이 동네 분위기도 굉장히 상큼하고 밝아 보입니다. 그리고 접한 도로가 이 남쪽이거든요. 남쪽을 접하고 있고 동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해가 떠서 뭐 해가 지기 전까지 채광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고요. 이 집은 정말 주인 세대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잘 되어 있고 이 고급스러운 주인 세대만큼 주변 환경도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인데요. 일단 여기 1층에 보면 상가가 앞쪽에 코너변에 상가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이 동쪽 도로변에도 이 상가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주차장은 이쪽 상가 뒤편에도 주차가 4대 주차되어 있고 뒤에 보면 저기 화단도 예쁘게 꽃도 다 피어있네요. 그리고 뒤쪽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 주인 세대 베란다 쪽에도 보면 공간도 엄청 잘 되어 있어요. 수납 공간도 잘 되어 있고 주인 세대 구조도 잘 되어 있고 일단은 내부 복도를 한번 뭐 들어가 보시죠. 자, 건물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이 건물이 가진 가장 아쉬운 점, 뭐 건물이 100%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쉬운 게 바로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게 참 아쉽긴 한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좋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은 또 수익형 건물이기 때문에 수익 내기에는 훨씬 더 좋죠.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이 가구가 한 가구 정도는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한 가구당 월세가 뭐 40만원, 50만원 받는다고 해도 80만원, 100만원이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훨씬 더 수익이 잘 나온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가구 배열은 2층하고 3층하고 동일합니다. 원룸 하나와 투룸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공실 걱정 없는 위치니까 세가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주인 세대는 여기 3층 반계단부터 독채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영상 후반에 영상을 남겨 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주인 세대 그리고 옥상에 잔디가 심어진 정원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건물 보고 내려왔고 지금 두 번째 건물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물은 정말 위치, 수익, 주인 세대 거주하실 분들에게는 정말 딱 좋은 뇌물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엘리베이터 고점만 아쉽고 나머지는 뭐 두말할 거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지금 두 번째 집 가는데 두 번째 집과 이 매물 같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수요자가 같은 수요자들입니다. 같은 상권을 끼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집은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 한번 해보시라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두 번째 집 현장 다 왔는데 두 번째 집 한번 소개를 시켜봐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현장 앞에 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TBC 방송국 역입니다. 역사 앞에 나왔죠. 바로 이 초역세권에 있는데요. 정말 뛰어오면 한 20초? 신호 안 받으면 정말 20초, 30초 내면 바로 역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이 TBC 방송국, 이제 수성원역이죠. 바로 뒤편에 위치해 있는 건물인데요. 정말 초역세권입니다. 앞쪽에 그 첫 번째 영상은 초역세권이라고 하면 이 건물은 초로 한번 더 붙일게요. 초역세권인데 바로 저기 보이는 건물입니다. 역에서 그리고 이 도로변에서 바로 보이는 건물인데요. 여기도 주변에 보면 전부 다 죄다 상가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가가 많기 때문에 임대 수요자들을 넘쳐나는 곳이고 상가가 많기 때문에 이제 공실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건물인데요. 아까 전에는 코너 건물이라면 이 건물은 역에서는 좀 가깝지만 도로 여건은 4m 골목입니다. 여기가 동쪽 도로인데요. 동쪽 4m에 한 채, 두 채, 세 채가 지어져 있고 저 한쪽까지 하면 네 채가 지어져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있는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또한 지금 주인분이 주인 세대까지 모두 세를 놓고 임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요 건물 이제 주차장 한번 보여요. 주차장은 앞쪽으로 한 대, 두 대, 그리고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일곱 대 주차가 가능하고요.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내부 들어왔고요. 1층에는 여기 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고 아까 전에 건물은 상가가 두 개 있죠. 여기는 상가 한 개고 이 건물은 제가 참 지금도 정이 가네요. 정이 갔던 건물이고 내용을 잘 아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딱 지어지고 18년도 11월에 지어졌거든요.
그때 지어지고 제가 매매를 했던 건물이에요. 막 신축 때 지어서 제가 세입자 방구조라든지 이런 점들을 제가 샅샅하게 다 뭐 봤었거든요. 세입자 방이 30대 젊은 층 타겟을 해서 딱 좋아하도록 구조형이 구조라든지 도배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어요. 배열은 이제 원룸 3개와 3룸 하나 배열로 되어 있고 1호, 2호, 3호 3호는 3룸, 1호, 2호, 5호는 원룸, 그리고 3호는 3룸으로 2층하고 3층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층은 4층 주인세대인데요. 주인세대는 TV에 나왔던 집입니다. 여기가 이제 예전에 구해조 홈즈 아시죠? 구해조 홈즈 TV에 방송을 했던 집인데 인테리어는 내부 주인세대 복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식구수가 많다든지 짐이 많으신 분들 거주하시기에는 딱 좋으실 것 같은 그런 주인세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인세대도 거주하실 분들은 뭐 충분히 명도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명도 거주 걱정 없이 하실 분들 문의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내려가서 내용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원룸 6개, 3룸 2개의 주인세대 총 10가구입니다. 대지는 249제곱미터, 건물은 430제곱미터입니다. 대지 구평수 안산시 75.3평, 건물 130평입니다. 18년 11월 15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 가격 16억 5천, 대출은 5억 9천 있고요. 임대보증금 현재 만실입니다. 6억 5천 8백만원, 현재 인수가 4억 200만원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월수익은 347만원, 은행이자 6% 적용을 했습니다. 295만원 제외하고 현재 52만원 수익이 나오는 건물입니다. 건물 내용은 설명을 드렸고요. 매매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건물과 두 번째 건물 모두 금액대가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건물이니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건물 앞쪽에 도로변에 제가 영상을 시작했죠. 건물 현재 뒤쪽 이쪽에 서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뒤쪽으로 전부 다 먹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 뭐 신축 건물도 있고 죄다 이제 상가주택들입니다. 상가주택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어서 임대업 하시기에나 세를 놓고 아니면 거주하시기에나 아주 좋은 내용의 건물이고요. 첫 번째 매물과 두 번째 매물, 일단 매물 두 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매물 다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두 매물 다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지만 주인세대가 특화되어 있고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매매 가격이 차이 나는 점 아마 도로 여건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좀 더 나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